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22일 연중 제29주간 화요일 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1978년 10월 22일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직을 시작하면서 오래도록 기억될 말을 온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께 문들을 여십시오. 2005년 4월 2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인은 아래의 찬가를 온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문들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느님의 사랑에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바라는 이들을 위한 희망의 증언. 세상의 길 위에 사랑의 순례자. 세상을 위해 파견된 젊은이들의 아버지. 아침을 여는 길. 희망의 생생한 표징. 삶으로 선포한 믿음의 증언. 시련 속에서 굳건하고 강하게 형제들을 일으키신 분. 모든 이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가정을 사랑의 표징이라 가르치신 분. 평화의 운반자, 정의의 전령. 사람들 사이 자비의 전달자.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의 힘을 드러내시고 언제나 형제들을 사랑의 길로 이끄신 분. 주님 어머니의 전구를 통한 은총의 힘으로써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분. 자비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아드님, 사랑의 성령님, 삼위께 영원히 영광을. 아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 전구를 청하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축일입니다. 참 평화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부산교구 윤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